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들의 요청으로 순대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양파, 당근, 땡초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양배추, 대파, 깻잎도 깨끗이 씻어서 썰어주세요. 순대는 얇게 썰지 말고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순대볶음에 넣을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 양배추, 양파를 넣고 먼저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지면 양념을 넣어주세요. 대파, 땡초도 넣겠습니다. 이제 순대도 넣겠습니다. 순대를 처음부터 넣고 볶으면 순대가 터질 수 있으니 나중에 꼭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순대를 익혀주겠습니다. 깻잎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와 후추를 넣어서 살짝 더 볶아줄게요.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고 맛있게 해 드실 수 있는 순대볶음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쪼약국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